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 연구소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궁금한 도시가 있으신가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지명, 역사, 문화재, 지역의 특성부터 여행, 맛집, 그리고 풍수와 도시계획과 이슈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청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충청도를 생각하면 깨끗하고 당당한 선비의 정신, 충청도 특유의 슬로우 문화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은 도시연구소에서 충청도를 대표하는 청주시와 천안시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청주시와 천안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청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조선시대 주요 도시였던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하여 영호남 지역에 비해 지역색이 적어 충청도 토착민보다는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16,656.8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현재 약 550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충청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 천안, 청주, 대전, 세종, 충청도 주요 도시로 대기업의 전반적인 산업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청주시와 천안시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는 충청권에서 대전 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대학교가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전국 유일의 KTX 경부 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과 충청권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이 발행된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최대 도시이며 전국에서 인구가 18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천안 삼거리라 불리며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 곳으로 오늘날에도 대전 광역시와 함께 철도와 도로의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으로 수많은 대학교와 기업, 공장 등이 비교적 가까운 천안시와 아산시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주시의 인구는 약 85만 명으로 충청북도의 인구 중 53%의 인구가 청주시에 살고 있으며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인구는 약 65만 명으로 충청남도의 인구 30%가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와 안산시의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수도권 도시인 남양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경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점으로 대기업의 산업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수준이 높으며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좋은 도시로 지역 내 총생산 역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약 34조 원으로 37조 원의 광주 광역시와 39조 원의 대전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로 전자, 화학, 식품, 제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을 발판 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시설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천안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6조 원으로 충청남도 지역 내 총생산의 2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68%를 차지하는데 천안시 역시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교통망,
대규모 산업단지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지역 내 총 생산이 30조 원인 걸 감안하면 두 지역에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56조 원으로 대구 광역시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도시의 관광 분야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사람들 인식이 영호남과 강원도에 비해 특색 있는 관광지가 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청주시를 비롯해 충청도에는 유서 깊은 문화재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 해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청주시에는 과거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된 청남대가 있습니다. 청주시 외곽 대청호 근처에 자리 잡은 청남대는 매우 아름답고 한가로운 풍광을 제공합니다. 개방 11년 만에 누적 입장객 800만 명이 넘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담배인삼공사 연초 제조장을 리모델링하여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한 국립현대미술관,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충청도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우암산 끝자락에 전경이 예쁜 카페들로 가득한 수암골은 제빵왕 김탁구와 영광의 제인 등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색 무취의 도시라고 평가받던 청주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해 약 4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천안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느낄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동양 최대의 기와집으로 내부에는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담은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어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라류 갤러리와 신세계 백화점, 예술품들이 거리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미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과거 천안역에서 쉬어갈 때 먹었던 호두과자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이 되었습니다. 청주시와 천안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K-반도체 벨트는 판교를 시작해 용인시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의 서쪽 축과 청주, 이천의 동쪽 축으로 K자형으로 구축되는 반도체 벨트입니다. 총 규모는 420만 평에 입주 기업 208개사에 이르며 2030년 이후 연간 매출 기대 효과는 122조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벨트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510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K-반도체 벨트에 청주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청주를 시작으로 이천 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삼각축을 구축하고 청주시는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를 포함하여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반도체의 후공장 처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시험과 패키징 부분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공정의 마지막 기술로 9세대 액정 표시장치인 LCD 공장 건물이 모여있는 천안 사업장을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지로 탈바꿈시켜 기술 개발과 생산 단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청주시와 천안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두 도시 중 어떤 도시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느낀 청주시는 다소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진 도시였으며 천안시는 분주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